올겨울은 벌교포막으로 보양 좀 해보겠다는 심산의 요원들이 상진왕을 찾았다. 어둠을 깨는 괭음, 역시 청춘은 대담하다. 최연소 4번 요원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한다. 시동과 함께 환해진 배 한 짝, 벌써 출항인가?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 오늘 늦게. 네? 우리가 늦게 되긴다고 지금. 아, 늦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활짝 가오르죠.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가세요? 거들을 혼란께서 이제, 봐봐, 선대를 연락하기로 시간이 많이 걸려, 한 2시간 걸려버렸다. 아, 그래요? 꼬막을 배로 잡는다? 홀에서 힘들게 캐는 게 꼬막 아니었던가? 허나 선장님 왈 꼬막 잡는 배 맞다시니 관찰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몸을 맡겼다. 그럼 저희 지금 어디로 가요? 여자만 한 중바탕 정도 나갔어요. 아, 여자만이요? 보통 뻘에서 잡잖아요. 뻘에 잡아서 뻘에 나르는 장고막이요. 장고막은 사꼬막이요? 여기 그물로 잡는 거 아니야? 똥꼬막이지. 똥꼬막이라고 그러고 요거 새꼬막이라고 그래요. 오호라, 펄에서 손으로 일일이 캐는 것이 참꼬막, 바다 위에서 그물로 올리는 것이 새꼬막이란다. 이래서 새꼬막이 훨씬 저렴한 건가? 생각도 잠시. 새꼬막 잡이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물이 심상치 않다. 장정 둘이 들기에도 힘이 붙이는 묵직한 쇠덩이가 달려있다. 그물 무게 100kg에 육박한단다. 어쨌든 투망 성공. 이번엔 줄과의 사투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똑같은 작업의 무한 반복. 새꼬막 잡이 그참 미지의 세계로다. 그러실 거예요. 줄로 이렇게 계속 잡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 기계 있지? 어떤가요? 어디 아까 이은 거. 그물. 그물. 네. 이거 당겼다 놨다 하면. 아주 꼬막이 들어봐. 허를 파, 그 기계가. 끌어온다고요? 허를 파, 그 기계가. 이렇게 당겼다 놨다 하면. 선장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물 가득 새꼬막이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의 그 속이 궁금한데. 그물은 보였다, 숨었다, 보였다, 숨었다. 경찰팀 대간장을 녹이더니 이번에는 아주 속을 제대로 뒤집어 놓는다. 제자리에서 360도 무한 회전. 아니 대체 왜 이러는지요? 씻는 과정이에요. 씻어요? 네. 그물 망에 있는 꼬막을 뻘 씻어내는 거. 아, 뻘을? 네. 세게 가면서 씻어야 되거든, 물살에. 앞으로 잘 안 씻어요? 아, 이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양식장 한계가 있으니까, 남의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어렵고 어지러운 새꼬막잡이, 녀석들 바다 물 샤워 마치고 드디어 그물이 들어 올려지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양. 이거 뭐? 엄청 많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서림잡아 약 1톤의 새꼬막을 쓸어 담은 1등 공신이 바로 요 그물에 달린 삼각 모양 쇠덩이라는 건데. 이때 또다시 그물을 투하하는 선장님. 알고 보니 7번은 반복해야 무트로 가신단다. 새꼬막잡이 그물엔 100kg의 쇠덩이가 연결돼 있다. 배 위에서 그물에 연결된 줄을 당겼다가 풀면 끝에 달린 삼각 모양의 쇳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바닷속 펄을 긁어 그물 안으로 새꼬막을 담는다. 엄청 많다. 오, 엄청 많다. 아하, 진정 이것이 전부 새꼬막이란 말인가? 이것저것 걸러낸다 해도 제철 맞은 알짜배기 상품들 그득하게 건져 올리니 이것이야말로 만근이라 불러도 부족함 없는 벌교표 새꼬막 배다.